하나 둘 셋! 지타의 브로들 하여 패션 소개하는 남자 쪼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대한 테크웨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테크웨어! 개인적으로 제가 블랙 베이스의 옷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막 아웃도어, 밀리터리 베이스 기반의 무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테크웨어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룩이에요. 갑자기 막 유행이 이렇게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테크웨어는 해외신이나 국내신이나 아주 옛날부터 한 8년 전부터쯤 매니아층이 일단 탄탄하게 잡힌 그런 어떤 신이고요. 최근에는 그 천재노창 그리고 빈첸 이분들이 미디어에 이제 입고 나오면서 좀 대중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입기 시작하는 그런 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테크웨어 하면 그러니까 닌자 같은 현대화된 닌자 그리고 군대 그런 전투복 아니면은 기동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약간 기능성에 엄청나게 초점을 둬서 옷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군복이 사실 그 신소재라고 하죠. 최고급 원단이라는 게 신소재 원단에 엄청난 기능성을 다 가미한 그런 옷들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이런 요소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신소재와 함께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험적인 옷들과 다크웨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이런 밀리터리 베이스 기반의 우르르를 열린다. 밀리터리 베이스 기반의 무드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는 테크웨어가 사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이제 그만 이게 이것저것 많이 아이템들을 갖춰야 되니까 더워요. 자, 이제 테크웨어로 한번 유명한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테크웨어는 아크로님이다 이럴 정도로 이 아크로님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크로님의 사장님인 에롤슨 휴 디자이너가 아크로님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완벽한 하나의 자켓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켓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장성과 상업성에 아예 상관없이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자기가 입고 뭔가 이렇게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아크로님이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 아크로님의 어떤 핵심적인 테크놀로지, 완전 혁신적인 기능성을 가미한 옷,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님의 무드들이 테크웨어라는 어떤 하나의 신을 만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와 거의 하이엔드급이라고 해야 되죠. 소량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물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여튼 공홈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아크로님. 그리고 두 번째, 나이키 ACG. 사실 이 ACG 또한 최근에 에롤슨 휴가 참여를 해서 더욱 발전된 어떤 ACG가 됐는데요. 이 전에는 약간 스키복 같은 느낌의 의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템들 자체가. 근데 이제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떤 기반에서 기능성이 첨가되어 있는 라인이 탄생이 된 것 같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보다 조금 비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비싼 편이고요. 장점은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은근히 배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울렛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크테릭스 밸런스. 이 캐나다에서 시작된 아웃도어 기반의 남성복인데요. 이 아크테릭스 밸런스의 브랜딩에도 아크로님의 디자이너인 에롤슨 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에롤슨 휴의 테크웨어 신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이 아크테릭스 밸런스도 약간 하이엔드급의 가격대고요. 거기에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으니까 매장이 다 있어요. 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입는 그런 테크웨어와는 느낌은 다른데 전체적인 그 어떤 느낌은 아이템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의 어떤 유행하는 테크웨어와 믹스매칭을 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옷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비싼 값을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톤 아일랜드. 이 디자이너 마시오 오스티가 만든 스톤 아일랜드는 색감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왜냐면은 옷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후 염색을 해가지고 독특한 색감이라고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스톤 아일랜드만의 색감이 뚜렷한 색과 기능성 소재들로 옷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죠. 보리스 비잔 사베리. 이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개인 디자이너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작품의 개념이니까 그만의 디자인.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그 빈첸 분도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 저게 저거였어?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리스 비잔 사베리에서 약간 그런 방수 백팩이나 아이템들 거기에 약간 닌자 같은 룩을 굉장히 컬렉션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엄청 독특해요. 실험적이고 하지만 가격대도 비싸고 빠른 품절을 매니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빠른 품절이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게릴라 그룹. 이 게릴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만 기반의 테크웨어 브랜드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들 애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0608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약간 1세대 테크웨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약간 테크웨어적인 느낌으로 브랜드를 낸 브랜드인데 저도 0608에서 옛날에 그 팔던 레깅스 바지 같은 거 샀었거든요. 옷 잘 만들고 괜찮은 브랜드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 외에 좀 더 딥한 브랜드들도 많은데 좀 더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브랜드는 정리해봤고요. 이제 제가 테크웨어에 관련된 인스타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아이디 edg.e 이분은 테크웨어로 굉장히 오랫동안 입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와 관련된 룩들로 좀 사진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되게 참고할 게 많은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리고 에롤슨 휴의 인스타그램 아크로님의 디자이너죠. 뭐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그 진짜 테크웨어에 참고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넘필랩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ACRHIV 테크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테크웨어 컬렉터 중 한 분이십니다. 보시면은 이분 또한 참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봐보세요. 케이스티오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테크웨어와 아웃도어 느낌으로 룩을 많이 찍어 올리는 분이고 여자분들이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입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자, 그 외에 저는 그렇게 비싼 옷은 못 사요. 좀 싼 옷 없나요? 근데 테크웨어로 입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어떤 공간? 일단 남대문에서 군용 약간 제품 파는 데 있거든요.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그런 데에서 한 진짜 3-4만원 정도의 바지랑 뭐 이런 아이템들 조끼 뭐 이런 거 다 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동대문에서도 그런 옷들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테크웨어 치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쇼핑몰과 스토어팜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테크웨어 입을 때 진짜 멋있고 이쁜 것 같아요. 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테크웨어 입은 여성분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힐끔? 힐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테크웨어에 많이 도전을 해보시길 정말 강추합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패션 소개하는 남자 준홍이었습니다. 시스터인 브로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